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인즈의 그 투자 철학에 대해서 가치 투자의 최초의 가치 투자자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걸 한번 몇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케인즈의 투자 역사는 원래 22살 대학생부터 시작되나요? 케임브리지에 태어나서 뭐 상을 휩쓸 정도로 굉장히 천재적인 경제학자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에서 배운 것은 거의 케인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면 케인즈는 주식 투자에서 망한 사람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또 케인즈가 이제 마셜 밑에서 알프레드 마셜 밑에서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주식 투자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또 근본이제 있던 당시에 영국 정부에서 환투기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이거 근본이 투자를 이제 뭐라 그랬냐면 금의 족쇄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낙관주의를 하면서 또 단타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잃고 나서 이제 실망감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 그 당시에 이제 친구가 주다가 되는 것을 보는 만큼 자신의 행복을 해치고 판단을 그치게 하는 게또 없다. 이래서 이제 정보의 폭포와 쏠림 현상이다. 정보의 폭풍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얻은 정보보다 대중 흐름에 편승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정보의 폭포라고 하죠. 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주식을 더 살려고 하는 것이 이에 따라 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실제도 지금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케인즈는 돈을 많이 잃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진짜 투기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신용순환 주기법을 이제 발견해서 자기 나름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는 그러한 시장 하락기에 시장을 선도하는 주식을 팔고 시장 상승기에는 이를 사는 것으로 이제 거시적 접근에서 케인즈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그 뭐죠? 여자분이 한분 있었죠. 나름대로는 이제 자기 과신에 투기꾼의 이제 게임을 이제 끝내놓고 나름대로 투자의 올바른 가치 투자의 길로 서서히 움직여서 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남의 회사에 투자한 것들이 유명한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공식화한 그다음에 빛의 입자 이론을 낸 뉴턴도 재산의 일부를 남의 회사에서 주식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주가가 치솟는 거를 보고 쫓아가서 매수하면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잃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지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뉴턴이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신의 영웅친 뉴턴처럼 케인즈는 역시 비싼 대가를 치렀죠. 단타를 쳐서 금융시장이 때때로 예기치 못한 변덕이나 감정, 우연의 돌풍에 농락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경기 침체 등의 비이성적인 물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군중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은 쉽게 짓밟힐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황소의 질주와 곰의 추격사에 끼어 산산이 죽어나는 것보다는 소란스러운 무리들부터 떨어져 거리를 두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결론적으로 투자자란 모든 것을 완벽히 알고 있는 계산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할때 자신들의 신뢰 정도나 야성적 충동에 의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복잡하고도 확 불확실한 현대에서 주가는 미래를 들이켜보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폭넓게 출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 그렇죠. 계속해서 출렁이고 그대로 마저 다 끝날 것 같이 하지만
주식시장은 어떤 모멘텀에 사로잡히면 주가가 한 방향으로만 달려나가는 정보 폭포의 장이 되기 십상이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은 언제나 있는 건데 시장 참여들은 주가의 트렌드라고 여겨지는 것, 내부자 정보, 주위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케인즈는 이런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서 증시는 매우 변덕스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투자 접근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금전적인 보호 성공을 보장받기 매우 어렵다고 그는 동료들에게 말해오면서 이제 자기가 최초의 가치 투자가 되면서 최초의 가치 투자자가 이제 케인즈는 되죠. 그럼 가치 투자자가 그 네덜란드의 튤립 광기를 보고요. 그죠? 또 자기가 환투기를 직접 해봤고 그 다음에 남의 회사의 투기 열풍을 보면서 케인즈는 이제 새로운 투자 방법을 단기 매매 모멘텀 투자에서 변해서 가치 투자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주시장이 투자자의 심리 변화에 따라 급격히 요동칠 수 있으며 정보 폭포에 민감하고 새로운 정보에 과잉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벤저민 그램의 미스터 마켓, 예, 또 당시에는 있었지만 이분은 이제 투자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예, 인내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버핏도 알고 보면 케인즈를 따라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그래서 주가가 적정 가치에서 지나치게 이탈했었다면 케인즈는 해당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고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장 선도주가 이뤄진 지수보다 훨씬 더 큰 상승 전망을 지닌 특징주를 뽑아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확실하게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예,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케인즈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인즈의 그 천재성이나 경제학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뭐 책 자체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고용이자 화폐 이론의 일반 이론이라는 것을 책을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시장에 영향을 줬죠. 예, 경제학에 영향을 엄청나게 줬고요. 나름대로 이제 남의 회사의 지분을 떠안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누구죠? 공작 부인, 말보로의 공작 부인인가요? 이분이 거기서 영향을 받고 그때 당시에 남의 회사가 엄청나게 주식이 예, 폭등폭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을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의회에서도 뭐 옛날에 과거에 예, 버블법까지 통과할 정도로 그러면 케인즈는 어떤 1930년대 초반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산수의 규칙이 루머의 풍향보다 더욱 믿을만하다. 나아가 그는 시장의 분위기처럼 미묘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확실한 분석이라는 확고한 토대를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로 나름대로 결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자신의 이 가치 투자란 그럼 뭐냐? 가치 투자의 의미는 기업이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매수하는데 그것이 저평가 기준으로 매수해서 고평가될 때까지 들고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라 하죠. 그래서 가치 투자의 종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장 가치, 그죠? 또는 수익 가치, 또는 세 번째는 자산 가치,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장 가치는 기업이 꾸준히 ROE가 성장하면서, 예, 앞으로 나아가는 것. 따라서, 예, 기업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면, 증가하고 있다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가치라는 건 이제 펄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수익가치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을 해서
기업의 본질이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면 그 기업은 저절로 당연히 수익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런 수익 가치가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자기 자본이 커지는 것이 기업이죠. 이런 기업이 수익 가치가 커지면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주가는 꼭 반드시 수익 가치가 커졌다, 성장 가치가 커졌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자, 이렇게 기업이 커진다는 건 수익 가치가 커지면 자산 가치인 자기 자본이 커지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커지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BR이 그죠?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기업의 가치가 성장함으로써 어디까지 성장할 거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까 케인즈가 서두에 말했듯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한번 상승하게 되면 비이성적인 방향까지 끊임없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의 세 가지 종류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최초의 우리, 저기, 케인즈는 최초의 가치 투자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벤저민 그레엄이 나오겠지만, 그죠? 그러면, 가치 투자자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야 될 것은, 가격의 단기적인 등락이 아니라, 그죠? 예, 기대 수익이라는 거죠. 주가는 단지 시장이 실제로 주식의 추정 내재 가치 이상의 가격을 부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어느 정도의 유용성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 시장 가격과 기업의 내재 가치의 괴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한 주식을 샅샅이 살펴보는 거고, 주가의 의미는 언제나 투기꾼들에 의해서 가격 모멘텀, 시장 트렌드 등 과거에 의존해서 매수 매도의 뭐죠? 단서를 포착하지만 가치 투자자는 오로지 특정 주식의 미래 예상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떤 걸 할까요? 가치가 성장 가치, 수익 가치,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장기적으로 내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1의 원칙을 뭐라고 그러냐면 케인즈의 제1 원칙은 저평가 미인주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예. 나름대로 케인즈는 이제 가치 투자란 주가와 미래 수익의 합리적인 측정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주식을 찾아내는 것. 그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가치 투자자가 주가가 단기적인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기업의 속성인 미래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 주가가 일시적인 거고, 밀고 당기는 의견과 감정의 스냅사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나름대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대 수익으로다가 이제 매수를 해서 돈을 벌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케인즈 투자 방법에서 뭘 얘기하냐면, 저평가 미인주를 찾아라. 가치 투자자가 해야 될 것은 저평가 미인주. 그럼 미인주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미인이라는 것은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미인을 갖다가 최고의 미인을 뽑으려고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 자기 기준에서 미인을 뽑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미인은 내가 투표를 했을 때그 미인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미인이라야 미인대에서 1등을 하는 것처럼 개인 기준이 아니라 미인을 뽑는 그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인주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시장에서 미인을 어떻게 뽑아갈 것이냐. 그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저평가 미인주라면 매수해서 들고 갈때큰 수익을 낸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잃지 않는 게임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자는 잃지 않는 게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주식 투자하면서 종잣돈을 잃어버리면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투자자들은 그래서 잃지 않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안전 마진이 확보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예상의 내재 가치와 주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확신해서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한다면 최소한도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소한, 예, 장기 투자했을 때 돈을, 종잣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 마진을 확보한 주식보다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상한가를 가는 종목, 부실한 종목을 많이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필요한 만큼의 안전 마진이 내재 가치의 평가액과 주가사의 충분한 격차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벤저민 그레엄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순유동 자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계산하기는 정확히 어디까지가 안전마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지금은 이또어 과거의 주식시장 시대와 지금의 주식시장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잠깐만요. 과거의 그 안전마진을 확보한 때의 주식, 또 2차 대전 전의 주식하고 지금 시대의 주식 안전마진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민범기 교수는 안전마진을 최소한 뭐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자기 자산이 최소한 안전마진을 봐야 되지 않냐.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시가총액에 비해서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마진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버핏이 이미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저희 의료원들한테는 그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일일이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대부분의 그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냐면 이제 최소한도 시가총액에 비해서 PBR이 1 정도 이하로 가는데 그런 종목을 안전마진을 확보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기업이 실적이 부진한지 또는 적자 기업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기업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는 전략을 간다면 최소한도 기업이 안전마진을 확보하거나 가는 기업이 아니겠나. 더더구나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내재 가치가 싸다면 여러분은 안전마진이 확보한다고 믿을 수 있겠죠. 그런 종목을 시장이 하락해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원칙은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굽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거래는 어디서부터 그래서 남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탐욕을 부려야 되고 그죠? 신용 순환주기에 편승한 정급을 이제 그 당시에 1920년대 30년 동안에 그다음 네다버리 케인즈는 이제 방법이 시장의 변동성이나 유행과 무관하고 미래 수익을 기대할 잠재력이 있을 만큼 주가가 할인된 몇 개의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남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탐욕을 부려고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공포를 느낄 줄 안다는 가치 투자의 역발상 사고방식이 온당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법으로 불렀던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굽히기 전략은 그게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주식도 유행의 변덕에 좌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가 상승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낳고
그죠? 또 주가 하락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가져오는 정보의 폭포 혼란스러운 경류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장은 과장되게 부풀리기를 즐겨하고 일상적인 부침을 중요한 변화인 양 과장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흥미나 열정이 사라져버릴 것일 뿐일 때도 주가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로 떨어질 수 있다. 지금은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나름의 이제 케인즈는 새로운 주식이 뭐냐? 그죠? 주식이 청개구리 같이 가장 경멸당할 때 가장 높은 보상을 약속하고 청개구리 투자법으로 또 가장 주식이 사랑받을 때 잠재적 위험이 가장 커진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원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죠? 높은 보상을 받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빠른 속도로 뭐를 하려고 그러죠? 주가가 올라가면 추격 매수해서 더 살라고 그러죠.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케인즈는 우리한테 이미 벌써 다 이런 청개구리 투자법까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식을 고를 때, 배당을 노리는 역발상 투자의 전제 조건이, 가치 투자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가격 모멘텀이 아니라 내재 가치 분석에 근거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종종 시장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발상 전략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동쪽으로 갈때 반사적으로 서쪽으로 가는 등 기계적으로 대중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수 있다. 이것만이 가치 투자라는, 뭐죠? 역발상 투자가 아니죠. 맹목적인 청개구리식 투자법은 결국 대중의 편승하는 투자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주식의 주가 대비 내재 가치 분석을 따라서 가는 투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역발상 투자라고 해서 대중들이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역발상 투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가 대비 내재 가치 분석을 해서 싸면서 좋기까지 한 거. 이런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갔다는 것이 역시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굽혀라 역발상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주는 뭐라 그러냐면 케인즈는 실패주는 성공주의 다른 이름이다. 그죠? 그래서 이 나름대로는 이제 그래서 대포 소리가 들리면 사고, 그죠? 대포 소리가 들리면 사고,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면 매도하라. 그죠? 그럼 훌륭한 역발상 투자의 조건은 그럼 뭘까요? 그래서 가치 투자의 원칙은 일반적인 의견, 투자의 중심 원칙이 일반적인 의견과 거꾸로 가는데 그 요체라는 것은 투자의 요체라는 건 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을 거스리는 투자,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시장 전반이 아직 해당 주식의 수익 잠재력을 깨닫지 못했거나 적어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분이 역발상 투자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가치 투자자는 특정 기업이 지속 가능한 수익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독자적인 분석을 한 뒤에야 만족하는 투자를 해야 가치 투자로서 성공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치 투자는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할 때 주가가 하락하면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재 인기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의 수익성까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싸게 되면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간의 흐름을 즐겨라. 자, 시간의 흐름을 즐기라는 말은 뭔가요? 예, 단기적인, 부침은, 가격의 단기적인 부침은 이제 소음으로 치부해버리고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련된 투자라면 시장이
투표 계산기가 아니라 저울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멘텀 투자가 아니라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침에서 소음으로 치부해버리고 무시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이 투표 계산기가 아니라 저울이 되어 들어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전략이 쉽게 개인 투자자에겐 없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역시 케인즈는 세금을 회피하는 투자라는 것이 수익을 가져다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개 수수료나 기타 거래 비용에는 긍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지나치게 잦은 거래에 대한 제동 장치를 할수 있을 때 여러분은 더 많이 돈을 벌수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케인즈는 돈은 엉덩이가 벌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엉덩이로 벌어주고 끝나게 끝끝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고 갈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라. 다섯 번째 오죠. 평균의 법칙에서 도주한 사람들. 자, 우리는 투자에서 보면 분산과 집중 어느 것이 옳으냐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것은 계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주식의 속담에 역시 주식시장에 응용한 것이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번 투자자들을 보면 분산도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전략이지만 주식 포트폴리오가 다변화할수록 또 포트폴리오가 전체 시장을 반영하면 할수록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실적을 낼, 그죠? 실적을 위험도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긴 하지요.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분산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인덱스 펀드라고 그러죠. 수수료 세금과 아까 시간의 흐름을 즐기면서 돈을 어떻게죠? 수수료와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뭐예요? 다양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펀드가 세금을 덜 내고 인덱스 펀드인데, 그럼 인덱스 펀드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너무나 분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주가 하향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상향 변동성까지도 제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분석할 줄 아는 투자자라면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물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역시 케인즈 역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럴드 로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범위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란 어찌할 바를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호고 평균만 하겠다는 노력이다. 그렇지만 역시 제럴드 로브도 한마디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기업 분석을 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분산 투자를 강조했고요. 이제 분산 투자의 약점인 주가 하향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상향 변동성까지도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주식을 분석할 줄 아는 투자자라면 오로지 가능성 있는 미인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오히려 순환 장세에서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주도주에 집중해야 큰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과도한 분산은 버핏 역시도 뭐라고 그러냐면 과도한 분산은 뭐라고 그러냐? 예. 주식 투자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분산 투자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상 위험 경감보다는 위험 분산의 전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분산보다는 미인주에 오히려 집중 투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독하게 기다렸다가 그것을 매수해서 이제 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인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인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주도주를 사는 방법이죠. 그러면 또 여러분이 주도주를 잡는다고 모두 주도주에 몰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 숙면을 방해하는, 그죠? 내가 주식을 사서 몰빵해 놓고 잠을 잘수 없다면 이미 투자는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라는 건 그럼 뭐냐? 집중 투자라는 것은 결국 목표 주식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능력 범위 안에 선별된 주식들로 투자 후보를 제안하는 일. 그런데 나는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주식도 확인을 못하는데, 그저 집중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나 왕왕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개별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이 거의 다 보면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서 부실한 종목에다 몰빵 투자하거나, 그죠? 뉴스, 그 다음에 친구의 추천, 그 다음에 전문가의 추천을 보고, 결국 그런 종목들을 몰빵하는 경우가 너무나 왕왕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최소한 제가 위에서 가치 투자의 종류에서 이런 성장 가치가 있고 수익 가치가 있고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기업 중에서 시장에서 시가 총액이 실제 이 기업의 가치보다 싸서 그걸 매수해서 간다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그런 걸 보기보다 거의 부실 종목을 왕창 몰빵하거나 또는 뉴스나 이런 상황을 또 증권사 추천주라든지 친구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투자 원칙은 뭐냐? 절제와 균형의 미덕을 발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중을 쫓기보다는 사업가적인 접근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잘 모르면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 서 있으라 그럽니다. 투자란 그림이 말라가는 것 또는 풀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 짜릿한 걸 원한다면 800달러를 들고 라스베거스로 가라고 이렇게 사무엘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태도가 날마다 변하는 주가에 따라 혼란스러워지거나 균형감각을 상실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투자자는 순응주의를 부추기고 단기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힘에 여러분이 맞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행동 경제학이죠. 행동 경제학이 뭐요? 주식을 매수하고 돈과 관련됐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 경제학을 많이 읽으면 투자자의 심리적에서 어디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케인즈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분한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내재 가치 평가 기준을 대해서 충분한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이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 그러라면 시장 움직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가치 투자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이전에 확신했던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재점검하면서 외부 상황 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을 한번 사놓고 무작정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주식을 매수했어도 그 기업의 어떤 가치의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가라. 갑자기 주가가 단기 급등한다면 그거는 매도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가고 있다면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면서 주가가 꾸준히 가고 있다면 그것을 장기 보유해서 텐베거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모든 것이 흘러가게 마련이 돼 있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변할 때마다 주가는 날뛰기도 하고, 근데 주식의 내재 가치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내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갈지 균형과 절제를 하면서 그 미덕을 발휘했을 때 수익은 커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틀을
여러분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예, 올바른 기질. 워런 버핏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 올바른 시장의 소용돌이에 치는 전염성이 강한 감정부터 사고와 행동을 분리시킬 줄 아는 능력, 훌륭한 사업적 판단력이 합쳐진 것을 올바른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 기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성이 착하고 그 다음에 악하고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올바른 워런 버핏이 말하는 올바른 기질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역시 가치 투자가 꼭 잘해야 될 것은 바로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 탓으로 돌린 데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갖추지 못하면 이 마인드 컨트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언제나 이성에 근거한 전략을 가져라. 감각으로 어떻게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데이터에 입각해서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간다면 거기에다가 또 머리로 투자하되 엉덩이로 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만은 재산 보유달보다도 지금 갖고 있는 성공하려면 탐욕스러운 매수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중형감각을 개발하고 그것을 꾸준히 투자에 적용시켜서 꾸준히 갔을 때 결국 이기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케인즈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래서 케인즈의 투자 철학은 뭐라고 그러냐면 향후 몇 년 동안 실현될 것으로 보는 잠재적인 실질 내재 가치에 비해서 또한 해당 시점의 투자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값이 싼 몇 가지 투자 대상을 조심스럽게 선별한다. 그렇죠? 이렇게 매수한 상당히 큰 구매로 꾸준히 분할 매수해서 미래의 약속이 실현되거나 실수로 매수했을 때는 명백해질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균형 잡힌 투자 포지션은 뭐냐? 상당한 많은 양의 개별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다양한 위험, 가능하다면 반대의 위험까지 보유하는 것. 예를 들면 주가가 출렁일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그죠? 예, 다른 주식과 보유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에서 보면 여러분 투자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뭐죠?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말하는 가치 투자의 태도는 시장 추세를 점치려고 하기보다는 특정 주식의 예상 수익률로 나타내는 내재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또 매수한 주식의 충분한 안전 마진, 주식의 내재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식을 평가할 때는 독자적인 판단하고 종종 대중을 거스르는 투자 전략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역발상 투자라고 그러죠. 또 네 번째, 매수한 주식은 꾸준히 보유해서 거래 비용을 제한하고 반복되는 주가 등락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가치 투자의 태도다. 다섯 번째, 자본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주식시장의 미인주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집중 전략을 취하는 것이 큰 수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결단력 있는 행동, 평정심과 인내 사이의 균형 잡힌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의 뭘 가져라? 기질을 가져라. 그래서 기질을 그 머핏은 그렇게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기질을 가지라고 그러죠. 역시 기질이 좋은 기질을 가졌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은 케인즈에 대한 그 투자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됐는지 여러분에게 투자에 도움되는 그런 전략을 하나씩 한번 예, 유튜브에 올려보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버핏도 따라한 케인즈의 주식 투자 비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